양땡땡님의 사연 각색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역시. 아, 망했어. 내일 수영장 가려고 했는데. 왜? 아, 또 가면 되지. 님도 귀찮아서 그러지. 아이씨. 아, 그게 아니고 뭔가 기분이 찝찝해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마법이 터졌잖아. 일주일 뒤에나 해야 맞는데. 아휴, 여자들은 참 피곤하겠다 진짜. 아휴, 하긴 남자들 특히 나는 맨날 아침마다 텐트 친다고 야영 느낌이다. 아휴, 힘들다. 아, 힘들어. 아, 뭐래. 아, 근데 있잖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왜 생리 일찍 터졌는지 알겠다. 나 어저께 그저께 시댁에서 잤잖아. 근데 당신 누나랑 여동생이 생리 중이라고 했거든? 올맞네. 올맞어. 꼭 그렇다니까. 아니 그게 감기도 아니고 무슨 뭐가 올맞지 말이야. 그런 게 있어. 생리하는 사람이랑 오래 붙어있으면 올맞. 내가 고등학교 여고 나왔잖아. 근데 한 명이 시작하잖아? 그럼 줄줄이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야. 에이, 그거는 사람 수 많고 학생 많으니까 아유 또 뭐 그럴 수 있는 착각을 하는 거지. 아, 아니라니까. 아유, 없는 거라니까. 여자들은 다 아는 얘기야. 아니 남자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해 진짜 안 돼. 아, 와이 공주 나 좀 이해 시켜줘. 자, 여기는 양땡땡님의 고민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일단 챙겨드리고요. 고민사연을 토대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하, 지난주와는 예 반대네요. 남자가 모르는 여자의 비밀. 야, 여기 지금 사연에서 이제 생리가 이제 없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가까이 지낸 사람들끼리 생리 주기가 이제 비슷해진다 이런 그 속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요걸 좀 소문인데 진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요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에이. 하품하면 옆에 사람도 이제 하품하잖아요. 아, 맞네. 예. 아니, 하품은 어차피 이산화탄소 이런 약간 공기 그것 때문에 하니까. 네네. 하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비슷하니까. 네네. 누가 하니까 또 그 사람도 어차피 공기 질은 비슷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아, 근데 비슷하니까. 그 생리가 근데.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데? 어때요? 근데 이걸 저도 중고등학교 때 들었거든요. 진짜요? 그래. 네, 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애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한 학년이 끝나가면 애들 생리 주기가 다 똑같아진다. 와. 막 이런 얘기를 진짜 그래, 애들끼리 그래. 하는데. 아, 진짜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혼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봤을 때 최소 공배 수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과 생리 기간이 이제 다다 다르다가 이게 같아지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었는데 대충 그 비슷한 최소 공배 수가 300일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년이 끝날 때 그 최소 공배 수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수학을 잘해서 계산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제 피셜인데 네네. 저는 이게 최소 공배수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비슷한 시기에 생리를 하는 거지 생리가 없는 게 아니다. 아, 그러면 생리도 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3이랑 7이랑 최소 공배수 하면 이게 네네. 더 최소 공배수 2배로 올라가다 그러니까 만나는 21일, 그렇죠. 그렇죠. 21일이 되잖아요. 예, 21일. 예, 예. 21일 되면 무조건 만나는 게 네네. 최소잖아요. 최소. 예, 예. 최대 공배수라 말은 없거든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는 있어도.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 생리 주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 비슷한 학년들은 한 300일 정도 되면 에이, 누구나 다 만나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약간. 에이, 누구는 27일 나는 29일일 수도 있고 에이, 28일도 있고 26일도 있고 약간 이래 되니까 에이, 그리고 만나는 시작한 게 날짜도 조금씩 그 다르고 말인 것 같아. 그거를 몇 가지 안에는, 경우의 수를 해서 에이. 1년 안에는 대충 다 만나니까 그런 이제 착각이 심하게 들 수, 착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볼 사람은 보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볼 사람은 보거든요. 그쵸, 결국엔 그쵸. 이제 만나네. 네, 주기도 이제 같아지는 거네요 결국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 그거는 약간 수학적으로 계산한 네, 거고 그냥 네, 재미삼아. 근데 네, 네, 네. 아까 이런 것처럼 옆에 시동생 있고 뭐 시 누나라나 그 시언니 있는데 네, 네. 형님 계신데 그 네. 사람 생리에 따라서 옷 맞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그거는 사실 또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차라리 배란기에 같이 있어서 네, 네. 뭔가 내 배란에 영향을 줬다. 진짜 막 다 떠나서 무슨 페로몬 같은 게 나와서 네, 네. 이걸 내가 맡아서 뭔가 내 뇌하 수체는 호르몬이 자극이 되고 뭐 에스트로겐이나 LH가 빡 터져서 배란이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이해가 되는데 생리는 보통 배란을 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14일 후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미 배란이 됐는데 14일 후에 생리를 해야 하잖아요. 네. 이게 이 사람 때문에 일주일이 당겨지거나 할 순 없어요. 야, 이런 얘기가 왜 나왔지? 과학적으로 하여튼 근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하면 고등학교 때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또 한 2, 3일씩 겹쳐지다 보니까 야 너랑 친한데 야 우리 생일도 닮아가 결국은 만나는 날이 생기는 거죠. 막 세 명이 다니면 내가 생판 모르는 옆방 가가지고 야 너 생리 언제 했어? 우리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난 나랑 너무 친한데 비슷해 하다 보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괜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예. 그러면 남자들은 좀 다른데 그 과추형. 과추형이 뭐 텐트를 쳤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텐트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안 말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 텐트 치긴 해주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 자다가 대여섯 번 정도는 텐트를 치는 거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그냥 야영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얘기 있어요. 그 과추 형도 뭐 우리가 뭐 저 흔하게 얘기를 들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들었. 야야야, 누나 저기 지금 저 기간이니까. 예민해. 승질 돋구지 말아라. 승질 돋구지 마.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럼요. 엄청 예민해져요. 생리할 때.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근데 막 이 호르몬이 정확하게 어떠한 기전을 거쳐서 막 어떻게 한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메커니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사이클릭한 변화 때문에 되게 예민해지고 또 몸도 힘들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데 막 그 도벽 같은 거 생기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막 식욕이 미친 듯이 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구나 다. 네. 약간의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럼 생리 후 증후군도 있나요 진짜? 생리 후는 없어요. 없어요. 아, 다행이다. 네. 만약 생리 후가 있었으면 생리 전도 있지 생리 중에도 안 좋지 생리 후에다 좀 뭐 그냥 365일이야. 다 무슨 사람들이 잘해 그거는 사람들. 그냥 성격이 더러운 거예요. 잠시만. 막내 작가로 성격이 좋으면 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한 달 내내 그러면 성격이 좀 안 좋은 거죠. 성격이 안 좋은 거다. 생리와 관계없이. 예전에 그 빨간 채널 보니까는 뭐 딴 게 아니고 그 남자들이 그 생리대 경험하고 그리고 저희도 예전에 그 생리대 그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체험했던 그 뭐야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오래 해가지고 못했지만 근데 와 엄청 불편하더만요. 아, 질문 있는데 그걸 직접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체험을 해봤죠. 예능에서 길게는 못했어요. 저도 모 방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조회수가 100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생리통이 이렇게 아프다라는 걸 이렇게 강도로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아, 그 진통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거 맞나 보네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심한 정도는 이 정도 심하다면서 제가 배에 대고 해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까지는 안 해보고 이제 차고 이제 다녀본 거지. 아 생리 차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성격이 좀 더러워질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생리 중에? 아무 저는 근데 그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진짜 아프다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자본 찾는데요. 자기 아플 때 이 정도 아파요 하면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아프구나. 그래 신경이 그러니까 실제 아픈 사람 다 아픈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다 하더라고. 그렇죠. 꽤 아프죠.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치통으로 따지면은 한 치통이 한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는 이빨이 아파본 적이 없어요. 진짜 죄송한데 저는 저는 치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 번도. 저 충치 생겨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래요? 아니 나는 진짜인데. 통증 지수가 한 어느 정도 갈까 이게 궁금해. 저번 주에도 하고 이에다가 주사하는 거 해가지고 저는 약간 감이 안 잡혀가지고. 네네. 저 이에 주사만 그러니까 뭐 치과 가보셨으면 혹시 얘기를 한번. 치통과 생리통을 비교를 하자면. 둘 다 아픈데. 근데 저는 생리통이 훨씬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어마어마하다. 네. 아유 못 참지. 근데 치통이 막 그렇게까지 아팠던 적이 저도. 네, 근데 생리통은 자다가 뭐 치통도 그렇겠지만 자다가 깨고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심하신 분은 기절을 하니까 생리통으로. 기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절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이가 커요. 같은 생리통은 아닌 것 같고 되게 약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기절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어허.
자, 3899번님이 예, 문자를 네. 주셨는데 아, Y공주 저는 생리컵을 예, 사용해보고 싶기는 한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생리컵을 뺄 때 안 빠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생리컵이라는 게 뭐죠? 그 실리콘으로 돼가지고요. 정말 컵처럼 생겼는데 얘를 그 자궁 경부에 딱 끼우는 거예요. 자궁 경부가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네. 마이크 끝처럼 거기에 네네. 이 컵을 딱 씌워요. 아, 이 컵을요? 네, 그런 컵을. 어, 이런 컵을요? 네, 딱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씌워놓으면 이 컵 안에 피가 다 고이는 거고요. 이 안은 좀 약간의 음압이 걸려서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컵에만 피가 고여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운데만 딱 누르면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면 쏙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컵을 빼서 피를 버리고 얘를 다시 씻어서 끼우고 이렇게 하는 게 생리컵이에요. 그게 본인이 한다고요? 그걸. 본인이 직접. 어, 근데 그게 왠지 무슨 뭐 이렇게 요령 뭐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접어서 넣어야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좀 방송으로도 네.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 어떻게 그까지 넣어요? 자기가 손가락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까지 자궁경부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자궁경부 안에까지 넣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컵에... 입구에 식겁을 씌운 다음에 근데 그걸 네. 자기가 정확하게 그 아 여기 아 맞구나. 아 고기만 뭐. 넣으면 바로 경부에 딱 붙어요. 얘가 크기가 딱 맞아서. 오 신기하네. 넣는 건 굉장히 쉽고요. 네. 빼는 네. 거는 조금 어려워요. 네, 되게 쉬워요. 넣는 거는 넣기만 하면 얘가 펴지면서 거기에 뾱 붙어요. 그냥 그냥 날아가서 붙듯이. 아니 우주정거장에 갈 때 우리 우주선 가가지고 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남편이라든가 이런 친구 힘이 도움이 필요하지 그런 건 없나요? 아, 컵 자체 본인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도와주는 그 남편이나 뭐 남자 친구가 있나? 아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자기가 넣을 수 있나 싶어가 저는 진짜 순간적으로 진짜로 이거 뺄 때 좀 딱딱한 컵이 있어요. 딱딱한 컵이 빼는 게 진짜 힘든데 이게 컵 사이즈가 잘 안 맞으면 경부에 비해서 컵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음압이 너무 세게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컵을 사이즈도 다 사고 네네. 다양한 재질의 것들을 사가지고 제가 다 써봤거든요. 아, 아셔야 되니까. 네, 궁금해서 네. 그러다가 너무 작은 걸 했는데 제가 도저히 뺄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빼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얘기해도 되나? 이거 살려주세요. 거기. 그러면 그걸 뭐 누가 처리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병원이었으면 예, 예. 우리 부원장한테 빼달라고 했을 텐데 집이어가지고 빼달라고 해도 약간 좀 그렇겠다. 약간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아, 병원에서 환자분 거를 빼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저도 알고 싶어서 어쨌든 흔하게 쓰기 흔하다기보다 어차피 네. 자주 쓰는 거네 이게. 네네 맞아요. 고승우 네. 변호사라고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빼박이라고. 아. 예. 빼박이 무슨 뜻이에요? 빼도박도 못한 내 소리. 아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뭐 저 오늘 그 아나운서 놀아요? 주시운 노냐고요? 아니 그래도 왜 남편이 분명히 그랬다는데. 근데 이게 다들 사용하는 거고 아마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병원에 꽤 와요. 아.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의 컵을 사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강도도 잘 맞춰서 사는 게 또 중요해요. 근데 그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자궁경부라는 거 눈에 보이지는 자기 사이즈를 안 하니까. 약간 그 나이에 따라서 출산력 이런 거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저는 병원에서 이거 사이즈를 재주기도 해요. 자로 경부 지름이랑 그래, 질의 길이랑 그래, 네, 그래서 병원에 이거 재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허. 네. 지금 뭐 생리컵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네. 그 과 조영우리 예전에 그 한참 그 코끼리 팬티 많이 입었잖아요. 코끼리 팬티라고 어떻게 앞에 또 볼록 튀어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따로. 아 저는 따로 저는 근데 그런 팬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 뭐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네네. 수납도 약간 형편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하긴 안 좋아. 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실. 커져 불편한 게 아니고 왜 만들었어요 진짜. 네. 저 코끼리 소리 한번 내줘요. 아니, 말 아니에요? 아, 코끼리 해요 이렇게. 아 그래요? 코끼리가 아니고 말이래요 또? 아 말이 말이야 코끼리야 이건 무슨 완전히. 자 여기서 예, 뜨거운 퀴즈 예, 하나 나갑니다. 과초왕자. 네, 야 아, 오늘은 여성들은 다 알지만 남성들은 잘 모르는 생리 월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계 월경의 날 오? 들어보셨나요? 초록 검색창에 세계 월경의 날을 치면 2013년 독일의 비영리 단체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라는 설명과 함께 몇 월 며칠인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월경의 날 과연 언제일까요? 야, 주한식이네 이거. 네. 좋아.
저도 몰랐어요. 네. 검색을 네. 해봐야지 알겠죠. 네. 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십시오. 이번 주는요. 뜨상 백상 주간. 오늘은요. 방송 중에 사연만 소개돼도 백화점 상품권 싹 다 쏩니다.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초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지성열 화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문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1478님. 과추의 털이 좀 아래쪽까지 나 있어서 관계를 오래 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 상담을 갔는데 마취크림을 안 바르고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추에는 마취크림을 바르면 안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 보내오셨네. 과추에 마취크림 바르면 상관없죠, 그게. 지난번에도 뭐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보육수한테 바르고 한다는데 왜 안 바라주지? 마취크림 없었나? 이해가 안 되네. 아마 좀 안 아픈 레이저 제모였거나. 뭐 어쨌든 건 잘 아니면 그 모르겠어요. 레이저 자체가 마취크림 발라서 잘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안 발랐어요. 그렇죠. 아무튼 상관없어요. 과수에. 아니 근데 그 마취크림 얘기했는데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어떤 분들은 좀 약발이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파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크림은 제가 잘못 크림도 바르면 뭐 충분히 안 발리면 아플 수 있고 안 아플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사로 줬을 때는 네. 저는 마취가 잘 안 됐어요. 이 뭐 마취가 중간에 풀려서 하는 경우는 100이면 90만 명은 우리가 의사가 마취를 시킬 때 그 부분 마취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맞아요. 보면 마취가 되는지 아니 모르고 그냥 막 찍고 수술하는데 왁 아파요 하면 아파요? 마취 안 된다면 주사를 줘야 되는데 막 수술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는 부분이고 다 됐고 이제 한 땀만 깨매면 되고 그러면 약간 따끔거리고 아파요 하면 그냥 깨매면 되잖아요. 그냥 그 바늘이 그 바늘이니까. 네네. 근데 그럴 때는 마취를 안 해서 사람들이 인식에는 자기는 마취가 잘 안 되는 체질이에요. 뭐 하는데 그런 관계 없어요. 그는 그 마취약이 들어가면 우리가 신경 탈분을 막아주고 이렇게 네네네. 해주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허. 마취는 다 먹히는 건데 어허. 마취약이 여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어허. 충분히 마취약을 안 준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근데 뭐 또 궁금해서 그런데 이건 뭐 번외 얘기인데 야 그 저 마취하면 안 좋은 그냥 나는 그냥 생으로 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다음 주부터 내가 마취약 바로 올게 제가 이제. 뭐 아무데나 바로. 그 왜? 근데 마취약은 방광기도 되게 짧고. 맞아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취약 성분이 주사기로 해가지고 우리 정맥이라든가 얘는 피를 타고 들어오면 심장에 이게 부정맥이라든가 그 무리가 될 수 있긴 있거든요. 예, 예. 그것도 과량이 들어가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없고 마취 크림을 이 우리 의료용으로 써가지고 발랐는데 그게 얼마나 흡수돼가지고 몸에 문제 생기느냐. 그래 생각하면 진짜 우리 미세먼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진짜. 폐 다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쉬워져. 네. 그리고 마취크림이 약간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기보다는 부위마다는 좀 다를 수 부위마다. 있어요. 부위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얼굴에 발랐는데 네네. 이런 데 입 주변 같은 데 되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뼈 있는 데는 또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좀 아픈 부위 시술을 받았고 어떤 분은 좀 덜 아픈 부위를 받았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부위마다 좀 다른 거고 다른 시간. 같은 게 좀 작용을 하는 거지 다 똑같이 사람한테 작용을 하긴 합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앞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핫한 퀴즈 문제가 뭐였죠? 네 초록 검색창에 세계 월경의 날을 치면 2013년 독일의 비영리 단체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라는 설명과 함께 몇 월 며칠인지가 나옵니다. 세계 월경의 날 과연 언제일까요? 근데 이름이 세계 월경의 날 이러니까 무슨 느낌이 되게 무슨 성대 보이고 좋네. 담 넘어가라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월경. 국경을 넘어가고 이렇게 탈북하라는 거지. 그만해야겠다. 네. 대신 입을래요 양봉. 북한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자 정답은 네. Y공주가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평균 여성의 월경 기간인 5일과 월경 주기인 28일을 담아서 5월 28일이었습니다. Amazing. 좋네요. 숫자 좋네요. 근데
이것만 들어도 다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안 까먹을 것 같네요. 이야. 더구나 5월이에요. 그렇죠? 네. 선생님도 몰랐다면서요. 근데. 네. 저도 월경의 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이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생리대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 뭐 빼빼로대 아니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생리대 주고받는 것도 괜찮겠다. 네네네. 약간 남자친구나 그거 한번 검색해볼게 제가 올달려가 검색해볼게 제가 한번 아니 월경의 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친구는 나한테 이제 콘돔을 선물을 하고 나는 뭐 저 생리대나 생리통약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 등등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야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못했네 우리가. 뭐 생뚱맞게 묵념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월경 위해서. 월. 근데 진짜 뭐 하는 날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 5월 20. 아, 5월 27일. 야, 진짜 잊을 수가 없네. 이거 28일. 아, 아 네. 형님, 지금 막 지금. 네. 어우, 예. 월경 2부입니다 그날은. 네. 네. 아, 야, 대단하네. 아 월경의 날 2부도 좋네. 야, 야, 그만 만들어야겠다. 난 너무 많아 진짜 요새. 야 하반신에 산타크루스예요. 예. 야. 와 그럼 2분 날 양말 걸어놓고 잘 거야. 야, 조만간에 바치로 굴뚝 타겠어. 어? 야 좋아. 예. 절대 잊지 마. 알겠습니다. 5월 27일은 세계 월경의 날 2부입니다. 네. 28일이 크리스마스고요. 네. 예. 아 진짜.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 선물 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표 꼭꼭 확인해 주세요. 아, 야 고마운 날이네. 네네. 자 이제 저 실시간 질문들 이제 바로 이제 해결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질문 소개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아유.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자, 과추왕자 네. 예, 가보죠. 신땡땡님, 아내가 정관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아내나 저나 나이가 있어서 아내 나이 따져보니까 한 5년 정도 완경이 남았거든요. 근데 정관수술하면 저만 손해잖아요. 배출될 것이 제대로 배출 안 되면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과추형이라면 솔직히 수술하실 건가요? 물었는데 저는 당연히 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분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정관수술하면 예. 정액이 안 나간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 모르는... 그 그대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단수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물 받아 마시면 아 여기 미네랄이 얼마 섞여서 이런 게 안 따지고 먹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 정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본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정자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리수는 나온다. 아,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 양도 그대로 나오고 그 네. 티도 안 나. 예예. 예. 그러니까 그냥 정관수술 하세요 그냥. 아 아니, 전혀 원하면. 상관이 없다. 왜냐면 또 몸 건강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그래 따지면 아니 그게 건강에 지장이 그러니까 뭐 0.1% 부작용이라는 건 모든 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네네. 근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네. 괜히 이래 말하면 정관수술 조장한다 하니까 제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서 수술하세요 진짜. 아니야 조장할 사람 아니야. 아니, 그건 내가 보기에요. 이건 정관수술 이게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뭐 돈 네. 몇 푼 벌려고 에이 안 그렇죠. 그래. 이미 번 돈이 많은데 그럼 예, 예. 아, 그런 푼돈에 딱히 그렇죠 그렇죠 백출발입니다. 그리고 네. 또 오해하시는 게 완경이 된 이후에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 진짜요? 네, 갑자기 배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갑자기 왜 늦둥이 생겼다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예, 예. 그게 그럴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배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폐경 이후 한 1, 2년간은 피임약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폐경 호르몬제 대신에 네, 그렇기 때문에 딱 5년만 써먹으실 건 아니고 한 7, 8년은 써먹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수술하기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오, 네. 아 그렇구나. 네. 예. 와이공주 예, 문자 왔습니다. 네, 김땡땡님. 질세척을 너무 자주 해도 성관계를 할 때 아플 수가 있나요? 너무 자주 씻었는지 요즘 아파요. 질을 직접 닦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외음부를 닦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질 안은 손을 넣어서 닦는 데가 아니거든요. 가끔 있어요. 질 안에 손을 넣어서 닦는 분들이. 깨끗한다고. 네, 근데 우리가 항문 안에 손 넣어서 닦진 않잖아요. 하나요? 저만 안 하나요? 안 하지 않나요? 그 생각 자체도 안 하는데. 예, 예. 아예 네. 그렇게까지 생각도 그쵸. 안 해봤는데. 근데 질 안에 굳이 손을 넣어서 닦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질 안은 알아서 자정작용을 해요. 깨끗하게 자기들이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필요가 없고 네. 외음부 세척을 말한다고 하면 그걸 한다고 성관계할 때 아플 순 없죠. 당연히. 우리가 손 자주 씻는다고 해서 뭐 손 아프거나 뭐 세수 자주 한다고 해서 아프진 않잖아요. 네, 네. 전혀 상관없고 그냥
그냥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프신 것 같아요.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병원 가봐라. 네, 맞아요. 자, 과추용. 예, 6341님. 대중버스 타고 가다 차량이 갈 때는 괜찮은데 차가 정지할 때 부르르 진동을 느낄 때면 발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아, 이 형 뭐야? 야, 아, 이 형 떨다방이야 뭐야? 우리도 알아 이 정도는. 드르르 한다고. 야, 아, 너무 예민한데. 과초형보다 더하네. 아이, 전기차 타고 다니세요. 안 되겠다. 뒷번호 진짜. 뭐더라? 말랑이 뒷번호. 634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주지 마요. 코멘트. 코멘트가 아니고 이게 본인 되면 왜 그러지? 본인 되면 본인 뭐 되는 거지. 그걸 이걸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예, 넘어가서. 아니 근데 진짜로 뭐 어떤 그 떨림에 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벌써 요건... 드러나니까 약간 예. 하반신에 드그드그하니까 그런 거 약간 또 봄바람에 또 이렇게 여자친구 생각도 하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너지 효과로 나타난 거지. 가만히 있는데 떨렸다고 이렇게. 화가 날 정도면 이거는 신경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스 안에서 앉아서 예전에 그 사랑 숙제했던 거를 기억을 하다가 그렇죠, 약간 더더더더더 그렇죠. 하니까 아, 그리고 이 진동 자극이 엉덩이로 오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뭐 엎어져서 가고 있나 이렇게 누워서 가나 이렇게 뒷좌석에서 이렇게. 다른 데가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네. 자, 미안합니다. 네. 썩은 문자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자, 노래 한 곡 듣죠. 하모하모 아니 벌써. 아니 김지원 원장, 왜냐면 이제 여성분이랑 이제 그 남자들이랑 이제 그 마음의 방이나 이 정신적인 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가 이렇게 피드백이 올 수가 있나?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분 아마 10대이지 않을까? 10대? 그렇죠. 젊은 네, 나이인 게다 젊은 나이고 또 상상력이 막 풍부한 나이고. 그렇죠. 이렇게 부르릉에 약간 네. 약간 자기한테 특화된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버스에서 재밌는 그런 영화를 봤다든가 약간 저 같으면 이렇게 스쿼트 해서 네네. 투명 의자 이렇게 일어나서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뭐 네. 어떤 거요? 치킨만 먹으면 발기가 너무 잘 된다고.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아 거짓말 하지 마. 지금 아니. 얘 형이지. 그러니까. 매일이야 딸이. 그 자기가 너무. 자기는 그래서 좋은 날이 있으면 치킨을 네. 먹고 나가. 치킨 먹는데. 와 진짜로요? 그래서 치킨만 먹으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력 안 되면 치킨 먹고 다음에 오늘 좋은 여자친구랑 좋은 밤 보내준다면 맨날 치킨만 먹는 거죠 이렇게. 징크스처럼. 약간 그래서. 아, 그런 네.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 치킨 먹었을 때 너무 좋았으니까 네. 아마 먹는 개념이지. 그래서 저는 치킨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단 고기 육류니까. 뭐 그런 개념인데 오히려 그 튀김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발기에 좋을 건 없단 말이다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아마 본인만의 특화된 하나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숙제할 때 좋은 징크스인가 보다. 나쁘더라도 네. 치킨이니까 다행이지 뭐 다른 음식에서 네. 비싼 것은 어찌 됐든 했었겠어요 이게. 자, 김전 원장한테 예 문자 네. 왔습니다. 네, 김땡땡님. 자궁에 혹이 있는 사람들은 여성에게 좋다는 석류즙 안 먹는 게 좋을까요? 호르몬 변화로 자궁에 혹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사실 이게 좀 네. 왈가왈부하기는 하는데요. 석류즙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네네. 근데 자궁 근종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원료거든요. 그걸 먹고 자라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들한테 생기는 건데 석류즙이 여성 호르몬이 있으니까 혹도 커질 거다라고 딱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 논문은 없고요. 교과서에도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부 선생님들은 뭐 먹지 말아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고요. 예, 예. 아주 몇몇 스터디에서는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작은 스터디들도 좀 있기는 있어서 좀 조심은 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대규모 스터디를 믿고 교과서를 믿는 사람이라 네네. 관련이 없다라고 환자들한테 말을 하고 있고 더 안 좋은 건 술과 담배입니다. 술, 담배. 술은 아주 명확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근종과 술. 네. 그래서 없던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있는 근종도 커질 수 있어서 네네. 술이 훨씬 안 좋은데 맨날 석류즙만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네. 일단은 술 담배 석류로 만든 술이면 완치하기네 완전히. 아 그러네. 석류. 석류술. 네. 자, 과추영 예 문자 왔어요. 0460님 혈뇨가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돈 주고 성관계 하셨어요? 혈뇨랑 돈 주고 한 관계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라고 질문하셨네요. 그러면 혈뇨가 말 그대로 이제 피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피 나오는데. 근데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지만 네. 아마 근데 의사가 말인 거는. 뭐 그냥 성병을 염두로 두고 말인 거고
그냥 성병인데 뭐 여자친구 있냐 없냐 앞뒤 다 잘라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혹시 직업 여성하고 이렇게 약간 뭐 그런 식의 약간 불법적인 네네. 그런 데서 이렇게 성관계를 했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뭐 앞뒤 다 잘라 먹고 제가 뭐 의미만으로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성병을 의심해서 한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병.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성병에서 혈뇨가 나왔는데 혈뇨 보고 성병이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 근데 이것만 보고 내가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아 의사가 이상한 소리 했냐 아니면 이 사람도 이상한 소리 하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성병은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돈 주고 했어요 하는 거는 성병을 염두에 두서 물어본 거고 네. 본인이 그런 게 의심되는 게 없으면 그냥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야, 나 피 묻어나와 야야 혈뇨가 뭐 묻어나와 그러면 그 혈뇨가 나오는 그 성병도 아 근데 저는 만약에 있어요? 아 근데 비뇨학과 의사가 네. 어우 나 소변에 피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혈뇨야 이러면 아, 얘 성병인가를 제일 먼저 1순위에 맞아. 두진 않아요, 맞아. 당연히. 아, 그래요? 뭐 네. 결석, 뭐 종양, 결석 여러 가지를 막 두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따져보고 나이를 따져보는데 네. 성병은 약간 밑에 순위거든요. 아, 완전 저기 완전 밑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로 따지면 한 3순위 정도 되는 거죠. 아, 미분양 그러면... 나가지고 약간 다른 거 다 제끼고 남는 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이네요. 바닥인데 왜 그걸 네. 먼저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네. 이거는 질문만으로 내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네. 미분양으로 합시다 그냥. 예, 예. 예. 아, 이 문자는 미분양 예, 났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8557님 작년 8월 자궁암 검진 땐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 3월 초에 구토랑 두통이 심해서 복부 CT를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나팔관에 혹이 생겼다는데 갑자기 생길 수도 있나요? 나팔관 혹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네,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해야 하는 거죠. 모든 병은 다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6개월에서 1년마다 꼭 이런 정기검진 하셔야 되는데 나팔관에 생기는 혹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어떤 혹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는 하고요. 수술을 해야 하는 혹이면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고 그냥 물만 차 있다. 그런 경우에 나팔관은 그냥 경과 관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 근데 뭐 혹 네. 얘기하니까 그 착한 암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종양이라고 하면 종양은 예, 예. 덩어리를 모든 걸 그냥 다 통틀어서 종양이라는 건데 네네. 그중에서 악성 종양이 우리 암이라는 거고 네네. 양성 종양 쉽게 말하면 그 옛날에 막 이게 뭐 혹부리 할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종양이잖아 안에 보면 약간 그렇게 저는 양성 종양은 좋은 종양인 거고 암이 아닌 혹 악성 종양이라면 악성인데 그래서 우리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악성입니다. 암입니다. 뭐 그런 이제 암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고. 네네. 그러니까 악성이 왜 안 좋냐면 암은 얘는 자꾸 딴 데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온몸에 가가지고 막 다 파괴시키고. 아 여기저기 가서 다 해코지. 양성은 저끼리 모여 살아있어. 우리 네. 우리 군락촌이니까 우리끼리 살게 하면서 우리 자칩니다 하면서 자기끼리 사니까. 아 그대로 거기. 그대로 우리끼리만 살게요 하고. 그 불악이 있는 거구나. 약간 커져도 조금만 더 쓰겠다 하면서 사는 건데 악성은 갑자기 여기 막 자궁에 있다가 갑자기 막 내려가고 이렇게 막 전이가 되고. 어디 침범하고 하니까 사람 생명을 위험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그 외에 또 우리 무록 하잖아요 무록.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물찬 약간 낭종 같은 경우인데 낭종도 물론 뭐 산물과는 모르겠지만 비뇨학에서도 신장에 생기는 낭종에서는 약간 암이랑 애매한 낭종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쨌든 낭종은 양성인 개념이에요. 양성인 개념. 어떤 얘기인 줄 알겠네. 네. 네. 우리 과추형의 문자 왔습니다. 네, 자 김땡땡님 TV를 보니 남성 호르몬 수치 높은 거를 미친 듯이 자랑하더라고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평소에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될까요? 귀여운 야, 상품권 노리고 질문한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네네네. 남성 호르몬 이 수치라는 것을 뭐 네네네. 이렇게 체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근데 그 막 남성분들은 요즘은 한 40대 넘어가면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맞아요. 제 생각에는 30대가 넘어가면 무조건 꺾이기 때문에 네네. 자기 그래도 우리 최고 기록을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형님 만약에 30대 때 뭐 20이었어. 막 뭐 엄청 높았어. 그런데 지금 10이면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만 보면 야 되게 높은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원래 한 뭐 한 10 정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한 4, 5가 되면 반토막이 더 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비율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0대 정도에 한 번 좀 체크해보고 네네. 저 매년 해보라 소리 안 해요, 솔직히. 예, 예. 그러니까 잘 건강히 지내다가 한 40대쯤 갱년기 올 때쯤 되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검진해보고 낮으면 보충하는 건데 네네. 이게 하루에 편차도 워낙 심해가지고 그때 다르구나. 어떨 때 재면 막 높게 나오고 약간 낮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보통 봐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보면 그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인위적으로 막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늘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건 당연히 안 되는 방법이고 그 외에는 운동 열심히 하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아, 운동해야 그러니까 되는구나. 큰 근육을 많이 쓰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것도 양쪽 그 고환이 열심히도 일을 해주거든요. 이 새끼 또 이 운동하는 거야, 뭐지? 막 생산해줘야 돼. 맞아요. 걷다 보면 이 허벅지로 또 타종을 하게 되니까 깨우는 거죠. 야, 깨라 이런 새끼하면서. 아 진짜요. 잘 만들어놨잖아요. 하체 운동을 무조건 해야겠네. 상체하면 큰 근육 운동하면 그래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는 거고. 근데 뭐 좋은 음식 먹고 올리고 갈 것 같으면. 그런 음식이 어디서 솔직하게 좋은 음식 하나만 딱 먹었을 때 모든 건강이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뭐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냥. 맞아,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한 게 어찌 됐든 뭐 좋은 보조 식품도 있고 약들도 있고 비타민도 있지만 어찌 됐든 최고의 명약은 운동이다. 아, 그렇죠. 아 최고. 네. 가만 누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영양제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 먹는다고 건강해지느냐? 욕창만 생기죠. 누워 있으면. 맞아, 맞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 쉽게 이렇게 얘기들 해줘서 네. 예. 이해가 빠릅니다. 네. 광고요. 자, 뜨거운 재성의 화요일 코너 과추왕자 화요공주. 예, 벌써 문 닫을 시간입니다. 아이야, 오늘도 뭐 이런저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죠. 너무 두 분한테 감사한 게 항상 이지하게 쉽게 설명해 그렇죠. 준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복사방 네. 저도 잘 몰라요. 의학 영어 학습. 저도 네. 약간 가물가물해가지고 스펠링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한글 씁니다. 그냥. 아니 이게 너무 좋아. 만만한 네. 게 좋은 거예요. 아, 예,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 환자 입장에서 너무 선생님이 어려워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맞아요.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그때 그 약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왜 안 물어봤을까 꼭 이러니까. 근데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네, 네. 그 대부분 안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약간 의학 전문적인 용어만 몇 개 쓰고 대답이 별로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진짜로 알긴 아는데 아 막 귀찮아서 얘기하기 싫어 이런 선생님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대부분은 지도 잘 모르는 거 자기도. 그러면 막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뭐 아 쟤 어떻게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뭐 했을 때 막 되게 막 대답이 시큰둥하게 나왔을 때는 정말로 말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분이 잘 모를 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줘 이렇게. 그런 게 꽤 있어요 보면. 꽤 있어요 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제 가정의학과하고 저 고대 안암 가서 이거 혈압약 이거 먹거든요. 근데 네네네. 양쪽 다 선생님들이 가면 항상 그냥 쉽게 얘기해 줘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그게 거예요. 좋죠. 예, 예. 뭐라고요?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예. 거기서 궁금한 걸 다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래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고 거기서 못 물어봐서 다시 왔어요. 아니면 그걸로 DM이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든요. 전 진짜 답답해요. 그 진료실에서 꼭 다 해결을 하고 그 문 밖에 나와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두 분 오늘 저 따스한 말씀, 땡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운 지성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화요일 게시판 사연 질문 남겨주십시오. 선물도 뜨겁게 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